안녕하세요. 은하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이 장미소국이 수영이 별로 이쁘지 않아요. 위에 큰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큰 애들을 미리 잘라서 삽목을 해줄까 합니다. 장마 전에 삽목을 해야 잘 산다 그래서요. 이제 장마도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이키큰 아이들은 위에 이렇게 키가 컸어요. 지금 꽃이 한창 이쁘지만 꽃 피었을 때큰 아이들을 잘라줄까 합니다. 가지치기를 자르긴 조금 아깝지만요. 이렇게 너무 커서요. 애들을 좀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는 밑에를 아예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아래쪽을 이렇게 이렇게 크게 잘랐답니다. 수영이 좀더 이쁘네요. 이뻐졌네요. 요거만 잘라도 이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잘라주고요. 훨씬 예뻐요. 이렇게만 잘라도 엄청 예쁘네요. 이렇게 잘라줬고요. 이 아이들은 정리를 해서 삽목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쪽 편 아이들도 키가 이렇게 멋없이 컸어요, 가운데가.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잘라줄 겁니다. 어디를 자를까요? 여기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여기. 이렇게 자르고 또 여기도 싹둑 라인은 여기도 싹둑 자르고요. 이것도 이렇게 잘라줬습니다. 이 아이도 여기도 잘라줘야 할것 같아요. 이렇게 잘랐습니다. 이걸 아주 자를까요? 이렇게 이제 큰아이는 어지간히 다 잘라줬습니다. 이 아이도 자를까요? 이 아이도 자를게요. 아직은 이렇게 꽃이 이쁘지만, 지금 잘라주는 게, 이 아이들을 수영도 이쁘고, 또 내년에 꽃이 더 예쁘게 피겠죠. 자르겠습니다. 수영이 훨씬 단아하고 예뻐졌습니다.
이족비족한 아이들이 없어졌어요. 이 아이들은 제가 모아서 꽃과 잎을 가지런히 자른 후에 제가 삽목을 할 겁니다. 이렇게 많이 잘라줬습니다. 이 장미수국은 키크네를 잘라줬더니 어머 너무 예쁘게 탄생됐어요. 너무 예뻐요. 얘는 완전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얘는 보라에 가까운 핑크입니다. 참 예쁘죠?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삽목은 제가 한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.